앞에 에스파가 리즈 갱신했다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리즈 갱신할 수 있었던 메이크업 방법을 제가 샅샅이 파헤쳐봤거든요. 카리나님이 눈 길이를 길게 강조하시거든요. 카리나님의 앞트임 방법을 강한 치크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입술 위쪽에 오버립을 넣어주시는 거 알죠? 안녕하세요, 미우들 제니포입니다. 요즘 에스파가 슈퍼노바 슈퍼노바부터 아마겟돈 아주 핫하잖아요. 에스파는 Y2K가 아니라 그냥 2000년은 그냥 가뿐히 앞서 나가는 것 같아. SF 그 자체야. 에스파 사랑해. 사실 에스파가 너무 아름답지만 리즈 갱신했다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예쁜데 이 리즈 갱신할 수 있었던 메이크업 방법을 제가 또 우리 샅샅이 파헤쳐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메이크업 포인트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좀 진정을 위해서 이 어성초 성분 들어가 있는 클리어 패드 사용해 줄 거거든요. 좀 여름이니까 순한 성분의 아이템을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어성초 성분이 괜찮은 것 같아서 패드 중에서 이거 잘 쓰고 있어요. 연작 전초 컨센트레이트. 이거는 내가 사계절 내내 추천하고 싶은 화잘먹 앰플이고요. 이거 근데 좋긴 좋은데 가격이 좀 깡패! 그리고 이제 지젤님 피부 메이크업을 살짝 손민수 해볼 건데 그 피부 메이크업이 되게 얇으면서도 커버력은 되게 탄탄하게 잘 돼 있는데 결광이 싹 나고 세미매트한 메이크업 바탕인데도 되게 예쁘게 반딱반딱한 그 느낌을 가지고 가요. 특히 템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샤 글로우 스킨밤이거든요. 깐달걀 결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크림이에요. 근데 이거 쿠팡에서 진짜 싸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수분 크림, 모닝팩, 수분 프라이머, 수면팩 다 때려박은 듯이 피부 컨디션에 확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화잘먹 크림. 소량씩 이렇게 발라서 흡수시켜 주시면 되는데 손에 열감 많으신 분들은 스킨케어 브러쉬 같은 거, 도구 같은 거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다가 뭔 베이스를 샵샵샵 올려도 정말 샵! 샵! 그냥 잘 때려 먹어지는 기적의 미라클 아이템입니다. 자,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여러분, 개복치 피부인 우리 미우들 혹시 보고 계신다면 슬램덩크 하이파이브! 개복치 피부 제이미에게 잘 맞는 선크림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선크림입니다. 찐리뷰니까 집중! 올영 랭킹템이죠? 무기자차 선크림인데 무기자차가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좀 뻑뻑하고 허옇게 뜨는 백탁 때문에 손이 잘 안 가잖아요. 나도 그래. 근데 여러분 얘가 올영 랭킹템 그 베스트인 이유가 있어요. 극찬이 수두룩해. 리뷰가 얘를 어버키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들 이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일단 여러분 얘가 발림성이 보라방스입니다. 이거 무기자차 맞아? 할 정도로 되게 가벼운 제형인데 기름진 느낌 없고 부드럽고 촉촉해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뜨거나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무기자차인데도 일단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어. 손으로 그냥 막 발라도 퍼석한 느낌 하나도 없이 피부에 샥 스며들듯이 발리는 허옇게 뜨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게 징크옥사이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징크옥사이드의 성분이 스킨케어템에 들어가게 되면 뻑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크림이 징크옥사이드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나 그것 때문에 좀 놀랐던 것 같아. 이렇게 피부에 싹 빨리는데 보이시죠?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별로 안 나죠. 백탁이 거의 안 느껴져. 그냥 없어. 이래서 올영 랭킹템인가 봐. 그리고 엄청 산뜻합니다. 이번 여름에 좀 지성분들이나 수부지분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성분들은 저처럼 스킨케어나 크림을 잘 올려주시고 발라주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리뷰 보면 화잘먹 선크림이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올라가는 선크림이라 이 여름에는 세미매트 쿠션들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특히 세미매트 타입의 쿠션을 방해할 텍스처가 전혀 아니라서 좀 여름에 많이들 좋아하실 그런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구달 선크림을 이번 여름에는 꼭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름에 진정이 들어간 만큼 또 성분이 제대로야. 어성초 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 판테놀, 아까 제가 말했던 진콕사이드. 그냥 진정에 좋은 거 다 때려 넣었어. 특히나 이런 눈가에 발라도 저자극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처럼 민감한 피부, 여드름성 피부까지 사용 적합 테스트 완료했다고 하니까 순한
편한 선크림 찾고 있었다면 추천합니다. 얘는 진짜 올영 베스트템이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얘는 할인할 때 꼭 쟁여두고 1년 365일 특히 여름엔 목, 팔, 바디까지 듬뿍 발라줘야 돼. 사실 유튜버들 사이에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 못 써봤다? 하는 미우들을 위해 이 또 재미가 구설이랑 함께 선물 이벤트 또 준비해왔어. 아무튼 오늘 소개한 청량청량 그린그린 어정초 진정 무기자차 선크림 말고도 수분, 톤업, 선스틱 등 다양한 구달 선크림 전부 7월 한 달 동안 세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올리브영 가서 테스트해봐도 될 것 같아. 톤업 베이스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핫템이죠? 이게 사실 리뉴얼 돼서 제형이 뭐 얇고 촉촉해졌으나 건조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물먹은 스펀지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쿠팡에서 산 스퍼츌러 브러쉬를 사용할 거고 손등에 올려놨는데도 흐르지 않고 뭐 뭉쳐져 있는 거 보시면 건조한 텍스처인 거 보이시죠? 그래도 발릴 땐 막 뻑뻑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름에 좀 안정적이게 발리는 텍스처고 제가 사용한 톤업 베이스 중에 지속력 좀 상위권에 있는 아주 좋은 톤업 베이스템이라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톤업 효과가 확실해가지고 리뷰 보면 너무 허여멀건해져서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비추 후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도구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좀 부담스러움이 덜해집니다. 제가 노란 쿨톤이에요. 제 피부에 있는 노루랑함을 싹 잡아주거든. 그리고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얘를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 근이 오잖아. 그런 거를 좀 얘가 좀 잡아줍니다. 다음! 그리고 이번엔 쿠션 사용할 건데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롱에어 쿠션. 얘가 페어라이트 색상인데 호수로 따지면 17호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 피부에 좀 테스트해보니까 타사 브랜드 대비 19호에서 20호 정도의 그런 컬러감이에요. 세미 매트한 쿠션 쪽에 속하는 쿠션이고요. 때리는 대로 아주 잘 올라가는 쿠션입니다. 저처럼 겉보속촉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쿠션입니다. 이 쿠션이 그리고 모공 커버력도 괜찮네요. 제가 항상 추천했던 에스쁘아 비벨벳 커버 뉴클래스 쿠션 있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텍스처가 얇고요. 수정 화장용 쿠션으로 제가 추천했던 그 네이밍 쿠션 아시죠? 네이밍 쪽이 잘 맞았던 건성분들한테는 조금 더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 커버력이 있고 지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더 호입니다. 이제 깨끗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팟 컨실러 사용해가지고 트러블 자국들만 빠르게 커버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루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좀 불러보도록 할게요. Nobody can stop nobody. 이거 가사 아닌가? 이거는 투명 파우더. 이 위에 올라가는 색조가 그냥 뭉치지 않고 요철도 커버해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코 쉐딩 올라갈 부분이랑 눈썹, 이중턱 라인 쪽. 왜냐면 나는 이중턱에 쉐딩을 부어버릴 거기 때문이지. 다음,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쿨 그레이 컬러고요. 제가 이 노베브 거 잘 쓰는데 이번에 이렇게 파우더가 뿌용하게 핑크로 나와서 에스파 메이크업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쿨 쉐딩 컬러를 사용해서 코 쉐딩을 해줄 건데 에스파 분들이 예전에는 좀 진하게 쉐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 쉐딩보다는 이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로 양감을 더 살리는 것 같아요. 지젤님도 되게 맑게 하시잖아요. 저도 오늘은 코를 이렇게 막 진하게 하진 않을게요. 코끝은 대신 좀 살려줄게요. 중안부가 이렇게 짧아 보여야 되니까. 에스파 분들이 다 중안부 짧아 보이는 메이크업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태그 브러쉬거든요. 근데 코 쉐딩용 브러쉬가 아니라 코 쉐딩용 브러쉬네. 실수. 아하! 요거는 눈화장 아이섀도우 브러쉬인데 요게도 코 쉐딩하기 괜찮습니다. 아이홀에 싹 음영 넣으면서 여길 이렇게 감싸면서 여기까지만 쉐딩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핑크핑크한 하이라이터 파우더를 사용해서 여기를 살짝 밝혀줄게. 눈 밑이랑 팔자 라인, 앞볼이랑 코끝, 여기 부분이랑 코 중앙, 그리고 여기 T존 부분이 약간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 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얘가 좀 나와 있는 편이라 살짝 이쪽 부분만 살려줄게요. 확실히 기존 노베브 무펄 파우더보다 훨씬 뽀용하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볼륨이 살아났죠?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건데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제가 카리나님이랑 윈터님을 살짝 참고했습니다.
요거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예요. 로즈 커넥트인데 샵에서도 많이 쓰고 미지근한 핑크톤의 섀도우 팔레트예요. 우리 카레나님 예전 눈화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섀도우의 색감이 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우신 분들은 더 갑갑해 보일 수 있어서 선을 강조하고 눈 길이를 빼고 그리고 언더 메이크업을 좀 강조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 카리나님도 그런 아이 메이크업을 추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메이크업 보시면 확실히 섀도우를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좀 당겨서 스머징하는 정도로 바꾸고 언더 음영을 딱 강조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요거는 우리 미우들한테 하면서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컬러를 사용해서 베이스 섀도우를 깔아줄 건데 카리나님이 눈 길이를 길게 강조하시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뒤쪽에서부터 섀도우를 가져오면서 살짝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만 가져오다가 적당히 퍼뜨리고 다시 뒤쪽으로 넓게 퍼뜨리기. 눈꼬리에서 길게 퍼뜨리다가 언더에 그대로 섀도우를 샥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애교살 영역만큼 칠해주시면서 전체적으로 평소보다 도톰하게 샥 깔아주세요. 다시 쉐딩템으로 돌아와서 애교살 눈 아래와 그리고 제 볼 중안부를 좀 구분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얘를 좀 뒤로 이렇게 길게 빼주는 거지. 두 가지 컬러 섞어서 여기서부터 음영을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러쉬도 이렇게 살짝 꺾어줬어요, 지금. 이렇게 시작해. 뒤에서부터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끌고 와요. 눈 앞머리를 이렇게 둥글게 굴려요. 또 카리나님이 눈 앞머리 앞트임을 되게 이렇게 싹 트여주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막 진하게 트여주면 틱톡 일진 메이크업이 된단 말이에요. 눈 점막 가까이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어주다가 브러쉬를 둥글게 살짝 굴려주는 거예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더 묻히지 말고 눈 뜨고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앞이 착 살짝 트여졌죠? 그리고 내 음영이 좀 부자연스럽다 하시는 분은 베이스 깔아줬던 브러쉬로 아무것도 묻히지 말고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음영이 좀 풀어지면서 자연스러워져. 마지막으로 좀 눈 길이를 살짝만 길게 해줄게요. 다시 우리 여기서 시작을 해서 삼각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음영이 눈동자 아래까지 언더에 섀도우로 이렇게 음영을 샥 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넓게 들어왔다가 요 눈동자 밑으로 갈수록 좀 얇게 음영이 들어간다는 느낌? 점점 속눈썹에 가까워지는 거죠. 브러쉬 사용이 어려우시면 약간 이렇게 납작하면서 좀 뭉툭한 브러쉬를 사용하시다가 납작한 브러쉬로 바꾸셔도 돼요. 아이라인의 가이드를 따줄 건데요. 윈터님도 그렇고 카리나님도 보시면 눈 앞머리를 샥 튀어넣거든요. 사실 윈터님은 아이라인으로 선명하게 샥 앞에까지 따놓는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 카리나님은 둥글게 이렇게 섀도우로 딱 자연스럽게 좀 따놓는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카리나님의 앞트임 방법을 따라하고 싶어요. 오늘은 이 컬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젤 아이라인 사용할 때 쓰는 브러쉬가 있으면 좋고요. 눈 앞에 섀도우를 도톰하게 올리는 거예요. 둥글게 이 섀도우를 이렇게 펴발라주는 거죠. 대신 영역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노즈 쉐딩 존 있죠. 눈썹 밑에 여기를 들어 올려. 눈썹 시접점 넘어가지 않게 뾰족하게 만들지 말고 섀도우 쉐입을 둥글게 펴발라주시면서 이렇게 만들다가 뒤로 갈수록 아이라인처럼 이어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섀도우 음영처럼 좀 이어지게 뒤로 갈수록 사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눈동자 시작점이랑 가까워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모양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눈이 앞이 탁 터져있죠. 이 눈 앞머리 요게 조금 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은 우리 중간 음영 넣었던 브러쉬 있죠. 영역의 주변 부분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조금 자연스러워집니다. 또 언더 메이크업도 핵심이거든요. 밑에도 동일한 컬러로 이어서 콩콩콩콩 언더 속눈썹에 이 음영 컬러를 찍으면 자연스럽게 음영이 딱 생기거든요. 난 이렇게 다크한 컬러감을 싫어하시는 피부톤이 하얀시거나 라이트톤이신 분들은 이런 컬러 사용하셔도 돼요. 이런 컬러를 섞으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속눈썹 찍다가 여기서 그대로 언더 속눈썹 찍으면 꼬막 눈대! 여기서는 각도를 일자로 가다가 살짝 점막에서 떨어지다가 우리가 그려줄 아이라인 각도 그 아이라인 끝을 상상하면서 살짝 거기로 가. 중간 음영 브러쉬 있죠? 그걸로 뒤쪽만 살짝 풀어주세요. 이제 속눈썹 붙일게요. 파알못 분들이 아이돌 청담샵스트 속눈썹 연출할 수 있는 함경식 선생님이 아이미랑 같이 콜라보한 속눈썹입니다. 이게 모양은 이렇게 가닥 속눈썹이죠.
보시면 통속 눈썹이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 앞에 세 가닥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조절하면서 붙일 수 있어. 카리나님 눈 보면 너무 풍성하게 붙이면 오히려 눈이 되게 답답해 보이는 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눈썹 사이가 또 약간 가까우셔서 눈이 또 이렇게 좀 좁아 보이고 중안부가 또 짧으셔서 그러면 또 에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속눈썹이 되게 딱 알맞게 예쁘게 얼굴이 딱 살아나더라고요. 여기다가 마스카라 하면 딱 그 느낌이 나. 그리고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언더에 조금 극적이게 살짝 눈을 더 길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건데 컨실러 펜슬로 눈 뒤쪽에 살짝만 이렇게 칠해주면은 좀 이렇게 트여 보이는데 이게 자칫하면은 좀 살짝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발라놓고 팔레트에 있는 이런 밝은 컬러 있죠? 화이티쉬한 섀도우들로 이 컨실러 펜슬 부분을 덮어주면서 살짝만 블렌딩 해주면 살짝 자연스러워져요. 컨실러 펜슬의 그 엉겨붙은 부분이 좀 풀어지고 컨실러 펜슬의 특유의 좀 지저분한 느낌이 살짝 풀어지면서 파우더리해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눈이 조금 더 시원해 보입니다. 아래 부분 깔끔하게 살짝 채워주고 속눈썹 붙이고 점막 채우면 답답해지는 분들 안 채우셔도 돼요. 앞머리 부분에 도톰하게 음영 넣어준 대로 살짝 카리나님은 좀 이렇게 본인 눈매 따라서 각도를 살짝 살짝 위로 트여 보이게끔 눈매 따라서 길게 빼는 것 같아. 끝은 살짝 샤프하고 좀 이렇게 위로 살짝만 꺾을게요. 아이라인을 길게 뺀다고 해서 눈썹 끝을 넘어가면은 그거는 진짜 오바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눈썹 끝이 넘어가지 않는 것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애교살이 너무 과하고 칙칙해 보이지 않게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줘서 이 속눈썹 우리 음영 넣어줬잖아요. 이 음영 아래에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넣어주는 거예요. 언더래쉬는 아까 보여드린 아이미 한경식 속눈썹 포언더 이거 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언더 속눈썹, 아이미 속눈썹 3호 붙였습니다. 우리 에스파 멤버들 보시면 언더 속눈썹이 다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다 약간 멤버들마다 언더 속눈썹 느낌이 다 다르긴 한데 지젤님은 좀 언더 속눈썹 강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카리나님, 민터님은 좀 언더 속눈썹을 전체적으로 확장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럼 마스카라를 일단 해볼 건데 얘 속눈썹을 컬링을 해줄게요. 얘 이 속눈썹이 진짜 기가 막히게 그 카리나님 속눈썹 모양이에요. 그리고 언더도 살짝만 언더 속눈썹이 좀 강조돼야 되니까 반대쪽도 해올게요. 누나는 끝났어요, 뮤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스파 치크를 따라해줘야 되는데 요즘 에스파 전체 멤버가 좀 강한 치크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메이크업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에스파 멤버에 껴줄 수 있나요? 는 죄송하고요. 오늘 그래서 보여드릴 치크 메이크업은 또 카리나랑 윈터님 블러셔 메이크업인데요. 이게 또 사실 하이라이터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이라이터와 블러셔를 함께 연출하는 그 일명 진주코어 메이크업이 됩니다, 여러분. 홀리카홀리카의 멜팅 블러 립팟 피크 제품입니다. 뉴트럴한 계열에 속하지만 좀 쿨 쪽에 치우쳐 있는 환한 채도 높은 로즈핑크 컬러고요. 핑거 스펀지를 이용해서 사용해주시면 되고 살짝 얘가 조금 이렇게 뭉개지는 제형이라서 양 조절이 관건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1년 전에 유행했었 블러셔 존 있죠? 이렇게 가로로 퍼뜨려주세요. 이제 우리 에스파 멤버분들은 여기서 살짝 광대 가면서 영역이 넓게 퍼집니다. 광대를 살짝 감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처럼 여기서부터 블러셔를 시작하셔야지 자연스럽게 양 조절이 되면서 광대를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싸주실 수 있어요. 이때 블러셔 컬러가 너무 흰기가 돌면 얼굴이 커 보입니다. 안정적인 채도와 안정적인 명도를 가진 블러셔를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때 본인의 얼굴 톤도 많이 작용을 하겠죠? 저는 이 컬러가 채도가 저한테는 알맞더라고요. 명도도 그렇고 너무 흰기가 돌지도 않고 너무 채도가 빡 뽀용하지도 않은 컬러라 이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이건 물론 제 피부톤 기준입니다. 근데 언니 코끝 영역 밑으로 내려가면 중안부가 길어 보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블러셔 존이 코끝 밑으로 떨어지면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게 맞거든요. 옆으로 돌아봤을 때 블러셔 존이 밑으로 떨어지면 중안부가 절대 길어 보이지 않습니다.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더 뽀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제가 요즘 좋아하는 빠져있는 블러셔 컬러인데 애플 존 쪽에만 아무래도 좀 명도 높은 쪽에 블러셔라 애플 존 쪽에 이렇게 해주면 샤시하게 올라오죠. 하이라이터
컬러부터. 이게 바로 치트키템입니다. 이 컬러가 웜과 쿨 그 사이에 있는 핑크 색깔 하이라이터라서 요즘 나오는 핑크색 하이라이터가 너무 쿨이라 나는 너무 부담스러웠다 했던 분들이 너무 사용하기 좋은 펄감이 좀 착 보이는 느낌이라 좀 화려한 느낌인데 또 막 그렇게 또 사이버틱하진 않아서 괜찮아요. 광대제일 튀어나온 부분 있죠? 손으로 슉슉슉 굴려가면서 이렇게 짬 넣어주면 광이 이렇게 넣어지거든요? 약간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빔이 블러셔 컬러랑 싹 섞여가지고 트렌디한 느낌의 그 블러셔 플러스 하이라이터 느낌 싹 나는 거. 눈 앞머리 여기만 쫑 박듯이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다크서클의 절반? 여기까지 하이라이터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피부 광처럼 윤광처럼 표현이 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러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피부 윤광 같기도 하고 이런 거는 브러쉬로 연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여기는 이렇게 그냥 한 번 붓질해서 딱 멈춰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과하면은 요철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핑크 광으로 콧등을 샥 밝혀주시면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섞은 것 같기도 하고 오묘하게 연출해 주실 수 있어서 코끝도 컬러로 그냥 아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 눈썹은 우리 닝닝님 눈썹을 좀 참고해봤습니다. 닝닝님이 눈썹이 원래는 두껍고 진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약간 얇고 밝은 눈썹을 그리면서 분위기가 훨씬 살아나셨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닝닝님 눈썹 한번 쇼츠로 뽑았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때는 막 컨실러로 탈색 눈썹을 막 표현하면서 막 여러 난리를 막 유난을 쳤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왜냐면 제가 치트키템들을 찾았거든요. 네, 이번에 클리오에서 쉐이핑 파우더 브로우가 나왔더라고요. 내장된 브러쉬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좋다. 벗겨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고 펴서 쓸 수 있거든요. 살짝 연한 컬러들. 내 눈썹을 약간 너무 눈썹이 아치형도 아니고 일자도 아닌 거 아시죠? 세미아치형 눈썹 그리는 거 아시죠, 다들? 눈썹 꼬리가 좀 이렇게 날렵하고 길게 빠져 그리세요. 길게 그리되 눈썹 밑은 살짝 둥근 느낌으로 아 여기서 멈추셔도 되는데 저처럼 눈썹 숱이 부족하신 분들은 펜슬 타입의 브로우 제품들을 사용해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썹 앞머리를 살짝 풀어줘야지 연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롬앤 빨리 이거 한국에 출시해주세요. 롬앤의 브로우 카라인데 문그레이 컬러고요. 이거는 일본에서 출시하는 컬러거든요.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딱 애쉬하게 너무 잘 빠진 컬러인데 이렇게 보면은 좀 진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눈썹에 바르는 순간 탈색 눈썹 눈썹 같지도 않고 흑발모를 가진 사람이 밝은 눈썹이 어울릴 때 이 브로우 카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딱 이미지가 좀 시원해집니다, 저처럼. 쿨한 애쉬 컬러의 브로우 타입 제품들이랑 딱 알맞습니다. 반대쪽도 그리고 올게요. 자,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왔는데요. 이제 립을 해줄 거예요. 마지막 시간. 아침새가 지적인다. 짹짹짹, 짹짹짹. 야! 새 지적인 소리 좀 안 들리게 해라! 에스파 립하면 뭐예요? 오버립이죠. 저도 오늘 오버립을 해줄 건데 윈터님 립이랑 크리나님 립이랑 셀카 잘 들여다보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없는 무대용 느낌이 확실히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 오버립을 해보자고요. 예쁘게 쿠션으로 살짝만 두들겨요. 아니면 뭐 요즘 라인을 커버해줄 수 있는 립 라인 커버용 오버립 펜슬 많거든요.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없어가지고 일단 컨실러 사용할게요. 컨실러로 제 립 라인을 커버를 좀 해줄게요. 자 이제 아몬드 베이지야 이렇게 V자로 넣어주세요. 약간 민터가 여기 입술 위쪽에 위주로 음영 오버립을 넣어주시는 거 알죠? 입술 인중 쪽에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입꼬리 여기도 넣어주시고 입술 아래 근데 이때 입술에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주시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아까 사용했던 블러셔나 아이섀도우에 베이스 묻힌 브러쉬 사용해서 음영 그림자를 블렌딩을 일단 샥 해놓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용해주려고 했던 이거 사용해줍니다. 컬러를 전체적으로 일단 발라줄게요. 윗입술에 걸치게 이제 얘를 발라주는 거예요, 베이스를. 진짜 내 입술 상과 그 블렌딩했던 그 공간이 떠가지고 근데 이 베이스가 채워지면서 자연스러워지죠. 여기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입꼬리 부분. 저는 사실 더 여기서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 내 입술이 조금 더 교정이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베이스를 바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버립 펜슬을 사용해주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 베이스립을 바른 상태에서 대강 가이드라인을 따놨잖아요. 그 가이드라인 따라서 오버립을 따는 거죠. 살짝 윈터 카리나님은 윗입술 위주로 이렇게 따더라고요. 이거 아랫입술도. 그리고 입술 산을 살짝 뭉개줘야 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걸로 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제 교정이 필요하신 부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가생이까지 다 해버리면 입술이 너무 커져서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안 할게요. 본인 입술 모양에 따라서 이 부분은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윈터님이 하시는 게 블러리하게 립 표현을 하시는 게 있거든요. 엄청 작은 총알 펜슬을 사용해서 립 라인을 싹 풀어주시면 오버립 라인도 좀 지속력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살짝 더 자연스럽고 블러리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살짝 글로시하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입술 전체적으로 바르면 부담스러워요. 입술 가운데에서 싹 바르고 가생이 쪽으로 갔다가 입술 산에만 딱 이 글로우립을 발라줘도 글로시립 바른 게 싹 티가 나. 입술 산에 바른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글로우립이. 입술 아래쪽 바를 때 이렇게 바르고 T자 모양 아시죠?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끝! 아무튼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 오전 7시 17분이에요, 미유들. 혹시 지진이님 짤 아시나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안 그래도 예쁜 우리 에스파 멤버들 멤버별 특징 샥 말아서 한번 이렇게 말아봤는데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사실 오늘 저는 메이크업 데일리로 하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미우들을 위한 이벤트, 이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을 총 10분께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 댓글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내가 항상 우리 미우들께 이벤트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댓글 항상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매할 사람들도 댓글 받아서 뭐 또 받으면 댕이득이지 뭐. 그러면 오늘도 말 많은 재미있고 고생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네요. 그러면 안녕.